그러다 나중에 생겨서 왜 문제를 만들어? 잠시만요. 머리에 구멍이 나가지고 이 드럼 바로 이렇게 세요. 이쪽으로. 알았어, 줘봐. 나와봐. 좋습니다. 이제 머리에 구멍이 나가지고. 자, 그러면 각자 그 개인의 위기를 하나씩 주자. 그러면 진영부터 바로 시작. 자, 알지? 일단 홍초핑 해요. 털을 팔아요. 점점 막 매진이 돼요. 홈쇼핑은 그 원래 매진이라는 컨셉이 있잖아. 하지만 이 친구는 매진 없이 24시간 방송이 가능해. 계속 털을 잘라서 팔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러다 나중에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왜 문제를 만들어? 돈이 너무 많아져서 거만해지기 시작한 거야. 아, 그게 위기야? 그게 위기지. 그게 팀적으로 위기지. 이제 팔다 보니까 현타가 온 거야. 내가 더 이상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갑자기 이제 누웠는데 이제 더러워져서 성격이 흑흑한 거야. 흑흑한 거지. 그걸 돌리기 위해서 나머지 여섯 명이 노력하고 다시 씻겨줘. 저 취미 다 정했어요. 취미는 저 버스킹을 해. 근데 이제 점점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이 받고 왔는데 유명해져. 근데 결국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다 허상이구나. 네, 다 허상이구나. 다 필요 없구나. 그랬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결국 옆에 멤버들이 있는 게 가장 큰 힘이었던 거지. 근데 약간 그래도 극적인 계기를 하나 주는 게 어떨까? 예를 들면 이제 대형 기획사의 캐스팅 제안이라든지. 허상이라고 느끼는 그 계기만 있으면 완벽한데 지금. 형이 그 하모니카를 너무 잘 불어서 그런데 관심을 받았는데 형이 슬럼프 건 거야. 아, 그러니까 사람이 떠나가. 근데 이제 바로 그냥 변하는 거야. 어떻게? 하모니카 슬럼프가 와서 하모니카 감각을 잘 못 찾는 거야. 음이 막 나가고 봐주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야. 그치. 근데 저 허상인 걸 느꼈을 때 갑자기 또 얘도 블랙 취미가 된 거야. 블랙 취미는 왜 따라해? 그 다음에 쿠키는? 쿠키요? 쿠키는 이제 자 불의에 저항하다가 이제 그게 유명해져서 이제 컨택을 받은 거죠. 너 복싱 너 잘하더라, 복싱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나가서 챔피언까지 먹었어. 내가 최고야. 근데 진짜 너보다 더 센 정통 복싱 엘리트가 나타난 거야. 아, 나도 정통 복싱이긴 해요. 아빠가 복싱 챔피언이야. 아, 그래? 어. 그럼 이제 아, 사실 근데 내 목표가 뭐였지? 나는 복싱을 하고 싶었나? 아니?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안을 찾고 싶었던 거였던 거지. 아, 맞다, 이안. 아, 맞다, 이안. 아, 맞다, 이안. 아, 맞다, 이안. 아, 형! 방어전 하고 있었어. 근데 대회를 하던 도중에 누가 보여. 근데 그게 이안이었던 거야. 근데 질 안 좋은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지. 근데? 그래서 내가 집중을 못해서 맞아. 아, 이제 소설을 써. 아, 이안을 알고 보니까 파이트클럽 그 브래드 피트가 역할을 했던 거야.